여기에서 제가 민호 작가님께 어떤 장비를 쓰시는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좀 조목조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없어서 스피커가 다 크다고 조그마하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피커인데요. 이거 너무 맛깔스러워가지고요. 너무 이뻐서 제가 너무 사고 싶어하는 건데요. 이거 어떤가요? 제네레 이 조그만하네. 제네렉 8010이라는 모델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그렇죠. 사실 이런 룸 환경에서는 막 그렇게 큰 스피커는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 스피커도 워낙 가성비가 아주 좋아서 맞아요. 작은데도 훌륭한 사운드를 잘 내주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한 게 사실 HD600도 그렇지만 저 제네렉도 조그마하지만 아주 싸진 않거든요. 어쩌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금액일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저가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세요 혹시? 일단 스피커는 저가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금액대별로 그 어떤 성능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쵸. 스피커는 무조건 일단 구매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상한선에서 구매를 하셔야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보통 헤드폰 가격의 한 4배 정도 위에 스피커가 그 헤드폰이랑 동급이라는 소리 하거든요. 차라리 룸 어쿠스틱을 제대로 구현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헤드폰을 더 좋은 거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건반도 없어도 물론 작곡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마우스로도 많이들 요즘엔 많이 하니까요. 근데 막 그런 거 어디 건반 너무 사고 싶어 하는데 건반도 막 신디를 사야 되냐 뭐 마스터 키보드는 되는 거냐 막 이런 질문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막 무조건 건반 막 비싸다고만 생각하니까 막 신디사이저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신디사이저랑 마스터 키보드에 대한 개념도 사실 되게 부족하거든요. 네. 뭔지 잘 몰라가지고 작가님은 어떤 거예요 이건? 컴플릿 컨트롤 S88이라는 제품인데요. 저는 이거를 제가 돈 주고 사진 않았고 아, 네. 그 예전에 엠버톤이라는 가상악기 회사에서 콘테스트를 한번 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받아가지고 산 거예요. 마스터 키보드예요? 네. 음원이 없는? 네. 꼭 음원이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디사이저 너무 비싼 게 많아가지고 막 야마하 이런 거 막 몇백만 원 막 하니까 그냥 마스터 건반은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88 건반은 조금 그래도 가격이 나가지만 사실 88 건반까지 쓸 일이 많지가 않아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저도 88 건반이 있진 않거든요. 사실 사륙만 있어도 미디를 입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건반 정도 하려면 76 건반 정도도 저는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일단 88 건반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이게 해머 건반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맞아요. 눌러보시면 이제 안에 해머가 들어있어가지고 정말 건반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네. 터치감이 있죠. 그 외에 76 건반 밑으로는 이제 해머가 거의 구현이 안 돼 있고 그냥 스프링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터치감이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취향 차이라서 어떤 피아노 연습을 좀 겸하려는 분들은 해머 건반을 좀 추천드리고 그쵸 그쵸 순전히 작업을 좀 더 편하게 하시려는 분들은 소프트 건반으로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어떤 거 쓰세요, 작가님? 스타인버그사의 UR44C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오인패거든요. 네. 스타인버그에서 이제 새롭게 USB 3.0 타입으로 제작을 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은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저가와 고가? 뭐 나름의 차이점이 아까 레이턴시 말씀하셨는데 레이턴시 외에 뭔가 음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많이? 녹음의 음질이나 제가 듣는 헤드폰의 환경의 음질이나 스피커 음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구나. 사운드에 아주 민감한 분이 아니라면 거의 구별을 못할 정도로 요즘 나오는 컨버터 성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서 어떤 큰 차이점을 찾는 거는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100만원, 200만원대 하던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이제 요즘에는 최신 기술들이 모두 접목된 네. 그런 오인패로 탄생하면서 이제 몇십만 원대 구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스피커보다는 막 조금 아끼고 싶다 막 이럴 때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조금 저가를 사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음악 작업하는 데 있어서 오인패가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막 이런저런 버그, 에러
그런 것들로 속삭이고 하는 시간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게 이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의 호환성이나 성능이 어떤지 그런 것들 리뷰를 잘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고객 서비스 AS 그런 것들이 어떤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안정성 면에서는 RME의 제품이 정말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제조사로는 포커스라이트 제품을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 특히 많이 쓰시는 스칼렛이라든지 RM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베이비 페이스 프로라는 그런 제품이나 UCX 이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좀 더 가성비를 노리고 좀 이것저것 많은 기능들을 원하신다면 이제 스테인버그사의 UR 시리즈 UR22C랑 UR44C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두 제품은 다 성능이 똑같아요. 그냥 그 단자 수가 조금 많냐 적냐 차이인데 그 작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안에 내장 이펙터부터 해가지고 뭐 루프백 기능, 방송 관련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있고 음질도 아주 좋고 야마하에서 그게 지원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큐베이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큐베이스랑도 호환성이 좋아가지고 그쵸. 제가 이거를 쓰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 거 있어요. 저 두 개 뭐예요? 이거는 미디 컨트롤러예요. 이 제품이 이제 프리소너스에서 나온 페이더 버튼라는 건데 딱 직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튼들이 여러 개 있죠? 네. 이게 뭐 재생, 정지, 볼륨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페이더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축키들 이런 것들이 있고 옆에는 이제 팔레트 기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버튼을 다 등록을 해가지고 기능을 할당을 할 수 있어요. 뭐 재생, 뭐 정지, 그리고 뭐 스크롤 뭐 이런 식으로 다 어사인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 큐베이스 안에서 마우스로 다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진짜 가상이 아니라 진짜로 구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번 외일 수 있겠네요, 솔직히. 네, 그렇죠. 네.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편하실 것 같긴 해요. 작업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직접 마우스로 막 안 하고 이렇게 한번 올리면 끝나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네, 특히 모듈레이션 그리거나 할 때 요즘에는 이것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모션립이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손동작을 인식을 하거든요. 저희 권소연 작가 맞아요. 잘 하시는 대단하다. 뭐가 자꾸 늘어나네요. 네, 오늘 저 이렇게 장비 알아봤는데 여러분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고가나 너무 대단한 악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좀 아셨죠? 잘 알아보시고 음악하는데 이런 장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안 되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댓글 달아드리고 또 뭐 영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또 추가로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 레임스트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